DMZ에 생태공원이 생긴다고 하는데 제가 글 듣고 되게 좋았습니다. 요즘 뭐 생태 되게 좀 환경 파괴도 되게 심하고 우리 서울 지역도 되게 그쪽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경기도뿐만 아니라 근데 여기 DMZ에 그렇게 저희 우리나라를 위한 그 대한민국을 위한 그 생태공원이 생긴다니까 저로서는 되게 환영인 것 같습니다. 경기도에서 평화 생태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. 지금 우리나라가 분단의 아픔을 딛고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 또 다른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는 것에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50년 동안 사람들 손이 닿지 않았던 곳이기 때문에 또 세계적으로 또 유일한 곳이잖아요. 그런 곳을 경기도에서 발전시켜서 공원화시킨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디엠지는 남북대결과 분단이라는 비극의 상징인물이면서 세계적인 생태계의 보호라는 양명성을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. 따라서 남북의 평화와 그 생태의 보호인 DMZ를 세계적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. 구상 단계에 와 있고요. 그 다음에 좀 더 연구 검토를 보완해가지고 1단계 사업으로 민통선 중심으로 해서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. 그 기반 시설을 1단계로 민통선 중심으로 조성하고요. 거기서 이제 우리 여가가 더 5일째로 늘어나면서 여가 활동에 대한 수요 욕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도민이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태 체험을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이고요. 그 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우리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보전과 이용을 병행하는 유네스코 생물권 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